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의 전영진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안해상교통 전망과 공영제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연안해상교통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여객선을 타고 섬과 육지를 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안해상교통의 현황, 전망, 그리고 공영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안해상교통에 대해서는 한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안해상교통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지만, 먼저 이제 항로와 선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연안역에서는 항로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한 104개 항로가 있고, 선박은 한 162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일반 항로, 그러니까 육지인들이 이용하는 주로 이용하는 항로는 77개 항로고요. 선박은 136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여객선에 이제 선종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달리 높게 보이는 선박이 있죠. 이 차도선은 이제 육지에서 섬까지 주로 이제 차량을 통해서 관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차량을 싣습니다. 그리고 카페리하고 초계속선, 주로 이제 운항거리가 이제 100km가 넘는 이 원거리를 운항하는 이 선박들은 초계속선이라고 카페리가 있는데 한 29척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안여객선에 이제 그동안 지난 5년간의 수송수요를 좀 살펴볼 텐데, 2017년에 이제 1691만 원, 1만 명으로 이제 정점을 찍었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점점 하락세에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한 1060만 명으로 그냥 크게 감소했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가 크게 줄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여객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갖고 섬으로 가시는 그런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에 299만 대에서 정점을 찍은 후에 작년에는 이제 268만 대를 이제 해서 이렇게 줄었는데,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게 줄긴 했지만, 사람 수에 비해서는 그 감소세가 좀 확연히 좀 다르죠. 좀덜 줄었다 생각할 수 있고, 예, 다음에 이제 국가보조항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제 운항 수익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보조항로로 지정해서 운항결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선박을 운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지만, 감소폭은 크지 않습니다. 1.5% 정도 줄어서, 역시 도소민들에게서는 그 여객선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자료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객선에 뭐 설련병 현황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설령이 10년 이하, 보통 이제 이게 뭐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젊은 선박들이라고 하는데, 한 전체적으로 한반 정도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후화 현상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톤급별로는 100톤에서 500톤 이 정도면 이제 여객 정원으로는 이제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이제 선박들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안해상교통의 이제 주요 문제점으로 제가 한네 가지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육상교통 대비 운임 수준이 높아요. 여객선이.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원 인킬로미터당 얼마인가? 그래서 인킬로미터는 사람이 1킬로미터를 갔을 때 운임이 얼마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여객선이 여기서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356.6원. 그래서 굉장히 대단히 높은데, 이게 지하철하고 비교해 보면 4.6배고요. 시내버스에 비해서는 2.1배. 이게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있어서, 이 운임이 높다 보니까 일반인의 여객선 이용이 좀 확대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상교통의 이제 불안정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연안여객선의 결항률이 이제 16.4%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지 교통수단인 버스나 어떤 지하철이나 또는 이제 택시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00번 중에 한 16번이 결항하는, 이건 이제 육지교통수단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여객선에 있어서는 결항률이 16% 정도는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원거리 항로, 주로 이제 운항거리가
100km가 넘어가고 있는 항로의 결항률은 이제 31.7%로 해서 해상교통의 단절 현상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섬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도소민의 해상교통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가? 그 이제 주요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육상하고 해상 교통 연계가 미흡하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연안역에서 터미널들이 주로 도심에서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항만이 위치한 곳에 있다 보니까 버스 터미널 또는 이제 철도역하고 이게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교통수단과 연계가 좀잘안 되고 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결국 자차를 이용해서 터미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 터미널 접근이 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유람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람선이 바다에도 있고 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은 단순히 승객을 싣고 섬에서 육지로 가는 기능만 하다 보니까 섬 내에 유람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육지 관광객의 어떤 도서 여행을 촉진하는 데좀 효과가 미비하다. 그다음에 연안 해상교통에 이제 사각지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수요가 부족해지면 이제 적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운항의 수를 줄인다든지, 특히 이제 수요가 없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운항의 수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이동약자의 어떤 승하선 시설이 부족해서 어떤 장애우들이 어떤 여객선 이용을 좀 곤란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각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문제는 교통수단의 통합 운영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예발매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승선권 바우처 이런 것도 통합상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불편사항, 이용자들이 말하는 불편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한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일단 연안여객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한 70, 80%가 좀 영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자본금이 10억 원이 안 되는 회사가 지금 한50% 정도 되어 있고요. 근데 이 10억 원이라는 이 돈이 여객선 한 척을 건조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이제 배를 새로 대체할 시기가 오면 새로 배를 건조하기보다는 이제 선량이 높은 중후선 도입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독과점 항로가 좀 심한데, 한개 항로에서 두척 이하가 다니는 이런 독과점 항로가 지금 전체의 9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독과점적 기기를 갖다 보니까 새로 배를 이제 확보한다든지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투자를 좀 미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도 좀 미흡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조선 확보라든가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추가 공개가 생기지 잘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의 발생 원인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상교통에 있어 앞으로 어떨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송 수요는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이 이제 점차 약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건데, 아무래도 2019년, 2018년 수준 정도까지는 서서히 완만하게 회복할 것 같은데, 정점을 찍었던 2017년 수준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화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2019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에 대해서 찬성 여론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운임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임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화가 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또한 가지는 정치적으로도 대중교통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지요. 그래서 2010년대 들어서 지자체라든가 도서민 중심으로 해서 연안역에서는 대중교통화 해달라라는 의견이 됐었고, 국회에서도 대중교통법 개정 발의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대중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1월에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시행이 돼서, 그래서 연안여객선에 대한 정부 지원에 이제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연안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공영제가 이제 확대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공영제 생각하시면 우리 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도 그렇지만 전국의 주요 광역단체들이 지금 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연안역에서도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안역에선 쪽에 있어서 공영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1967년부터 이제 국가보조 항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부족해서 사업자가 운항을 안 하려고 할때 우량결손 보조금을 주고 운항을 하게 하는 제도. 이게 1967년부터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아니 지난 2018년, 그다음에 적자 항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도 운항결손을 보조함으로써 항로를 유지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제 연안역에서는 전체로 하는 전면제를, 공영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2, 3년 전에 이 관련된 그 연구를 좀 시행한 바가 있고, 이제 검토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연안 해상 교통의 공영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네 가지 측면에서의 전략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대중교통 요금화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안정성,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안과 육상 교통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것, 이게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해상 육상의 교통을 연계시키자. 이렇게 해서 4대 핵심 목표와 8대 수행 과제를 제가 이렇게 좀 제시를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운임을 대중교통 요금화 한다는 얘기는 육지교통 수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그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소민은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운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해서 운임지원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법이 법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해운법 44조 1항에서 운임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것은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 규칙에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법 내에 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여객선 이용자, 특히 일반인에 대한 운임 조항을 위한 어떤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안 해상 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부족하거나 운항 원가가 상승해서 손실이 지속되면 사업자는 운항 횟수를 줄인다든지 아예 그냥 그 사업을 철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그런 항로 중지나 단절을 발생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국가가 운항결손 보조를 이제 확대시켜야 되고, 또 향후 연안역에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영제로 가야 한다면 보조금이 이제 대폭적으로 좀 확대가 좀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공영제를 전면적으로 하면 이제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국비, 지방비 균등 부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뭐 인프라. 인프라는 이제 선박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선박도 신조선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접안 시설 터미널 편의 시설 확충하는, 특히 이제 교통 약자를 위한 승하선 시설, 이런 어떤 인프라가 또 확대되어야 이제 교통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해상 육상 교통 통합 운영 체계,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국가 대중 교통 정보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과 여객선 운항 정보를 이제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말처럼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안여객선에 대한 인터넷 어떤 예매 실적도 높지 않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운항 정보를 조회하고 승차권을 예매 발매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통합승선권 마일리지 이런 것들도 이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철도 버스 여객선 티켓을 복합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티켓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일리지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마일리지를 갖고
뭐 승선껏 구입 또는 선내 매점, 연환역에서 터미널 내에서 주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대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도 크게 이제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상하고 교통의 육상 연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터미널이나 철도역하고 연환역에서는 터미널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연환역에서는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대중교통을 통해서 그 연환역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려면 결국은 그 환승이 편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셔틀버스, 전국에 이제 시에 있는 버스 터미널이나 또는 이제 철도역에서 연환역선 터미널까지 뭐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이런 방안들이 좀 거론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원거리 항로, 그러니까 이제 운항 시간이 한 3시간 이상 되면 가만히 이제 배에 앉아 있는 것보다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카페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운항 시간이 4시간 이상 이렇게 오래 소요할 경우에는 선박 내에서 이제 유람이라든가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이제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세월호 아실 텐데 세월호라는 그 배가 그 인천에서 저녁 7시에 출항해서 이제 다음 날 7시에 제주에 도착하는데 그 배에서 아마 이제 그 불꽃놀이도 했었고 그다음에 쇼도 했었고 그다음에 공연도 했었고 이런 기능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원거리 항로 그리고 이제 대형 선박 위주로 이런 어떤 운송과 관광을 결합하는 상품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대중교통 지원을 왜 강화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연안 해상교통을 왜 공용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볼 경우에 물론 이제 육지인들에게 이제 연안 여객선은 선택의 하나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도소민에게는 요게 이제 필수적인 교통수단이죠. 그러니까 교통권이라는 것이 헌법에는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않지만 뭐 판례라든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요거는 이제 기본권에 해당이 됩니다. 교통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도소민의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는 해상 교통망이 단절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연안여객선에 단순히 사람만 실는 게 아니고 일단 생활 물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류, 그다음에 이제 섬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반출하는 데 있어서 연안여객선이 화물을 꽤 많이 실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수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목적으로 도서로 방문하는 일반인에게도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연안여객선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경제활동 수단이자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라는 거 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좀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되는데 특히 운임 지원 부분이 좀 굉장히 좀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뭐 지원 사항이 있는데 근데 사업자 측면에서도 몇 가지 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좀 촉쾌속화, 좀 속도가 빠르면서도 그 안정감 있게 승선감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선박을 좀 개선해야 되고 서비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운항 수도 좀 대폭 늘려서 이용이 편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박은 해상에서의 어떤 안전 관리도 강화해야 되는 이런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